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 5단끼리의 대국인데요. 그렇습니다. 임종현 아마 5단대, 김진국 아마 5단의 대국입니다. 네. 자, 바둑을 배우면 정말 좋은 점들이 아주 무수히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뭐 수리력, 집중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둑 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자를 아주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둑에 있는 것은 위기식결부터 위기식분이라든가 모든 게 한일자, 나일자, 눈목자, 모든 어린애들부터 어린 학생부터 바전자, 바둑 자체가 그게 한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동양 삼국이라고 하죠. 일본, 중국 같이 바둑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자 사실 공부하려고 하면은 싫은데 네.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수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초반에 공부할 내용도 있습니다. 화점을 차지했죠. 네, 그 다음에 소목. 소목을 차지했습니다. 9층까지는 뭐 요즘에 포속은 뭐 거의 구단바둑이죠. 갈라쳤을 때 오늘 재밌는 건 예전에 이리도 많이 갔는데 요즘에 이렇게 또 많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하고 뭔가 네, 흙의 작전이 이 두간을 있죠. 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고 마주보는 주광 아니 못 떨어지죠. 그 다음에 둔다면 이제 이런 정도 하나 권하고 싶어. 여기 상당히 아주 양날개 모양으로 멋진 진영을 갖췄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보통 둘 수도 있고 또한 포속에서는 여기 갈라치는 것도 요령입니다. 눈목대로 다가서고 네. 또 이렇게 세 칸 전개해서 이제 날일자로 받고 이런 포속이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뭐 그러면 한 칸 뛰고 날일자 네. 이렇게 간다면 받고 뭐 이런 바둑이 이제 또 새로운 한 판의 바둑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돼도 포속은 한 판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바로 재밌는 수가 여기서부터 나와서 흙이 네, 이렇게 씌워가는 상당히 강렬한 수입니다. 네. 전 씌웠을 때는 백이 반발하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쉽지가 네, 않아요. 반발하는 건 이렇게 내려가게 네. 되면 이게 사실은 너무 좀 들떠 있죠. 네, 그래서 이돌도 네,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다 해도 흙이 한 칸, 이것은 한 칸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띄워주면 또 가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귀가 저절로 지켜져서 이거는 이제 논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특수한 경우가는 넘는 게 정수입니다. 두 번째는 갖다 붙여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백이 둘 수 있는 방법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젖히는 수, 네. 치받는 수, 끼워 있는 수. 가장 알기 쉬운 건 끼워 있는 수입니다. 끼워서 있고 이으면 네. 그 다음에 네, 늘 때. 가만히 늘어지는 게 좋은 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늘어두는 게 정석인데 지금은 이렇게 철줄을 내리면 저 모양이 너무 좋으니까 안 받고 때에 따라서 삼삼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흑의 후속 수단은 뭐 이런 식으로 치는 수가 그럼 있죠. 그럼 백은 지금 이렇게 날일자가 이게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이게 좀 더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밀고 올라가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네. 밀었을 때 호구 모양이 아주 안성맞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손을 네.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보통 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만약에 젖혀주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 젖히는 수가 있는데, 이제 젖히는 건 끊는 게 아프죠.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 늘고 늘었을 때. 한 방이 아파요. 이 일격이 아프다는 게 하나 얻어맞는 게 여길 이어야 된다는 게 쓰라립니다. 이게 아프면 바둑을 잘 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머리를 쑥 내밀면. 이쪽이 너무 깊어지고 이게 아직도 들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를 얻어맞는 게 워낙 아파서 이거는 이제 잘 안 두고 있겠습니다. 속수죠. 근데 오늘은 이제 공부할 것은 속수의 표본이 나왔어. 이렇게 치받았어요. 이런 수는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막혀서.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것은 상대가 젖혔을 때 겁이 나니까 되게 이렇게 느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백도 하나 더 밀어서 늘어둔다면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선수가 이런 짓도 삭감해버리면 이건 별거 없어 보여요. 네. 그러나 여기서는 좋은 수가 2단 젖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2단 젖혔을 네. 때는요. 항상 뭐 이어만 주면 아까 밀리는 거에 비해서 흙이 네. 득을 받고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두면 이제 있고 네. 여기를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더 안 되죠. 늘어서. 그러니까 이걸 잡으면 이때가 중요해요. 가만히 끼우는 수가 기가 막혀요. 이거 끊어두는 건 좀 손해입니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건 백이 많이 당한 겁니다. 이것도 백이 망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논외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끼우면 더 곤란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끼우면 이제 와서 이 한 점을 양단수를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으면 내려가서 아직 위에도 틀어맞고요. 딸리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이런 모양은 여기만 가다니 못 네. 살아있어요. 이렇게 뛰어도 못 살아있고 이건 괴롭고요. 네. 자, 그래서 백이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흑은 이제 뭐 가만히 늘어두겠죠. 네. 관통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뭐 백이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2단 젖히는 수가 이제 흑이 통렬한데 백이 실전에서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는 이건 대성공이죠. 흑이. 그러니까 이거 끼고 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음에 이쪽 날일자로 가면요 이게 아직 못 살아있습니다. 않아요. 여기를 만약 막아준다면 치중으로 가버리고 있고 이 구자 정도 가면 살까도 의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두어야 되는데 네. 봉쇄가 됐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이걸로 빅이 납니다. 그렇죠. 이 형태는 만약에 여기가 딱 지켜져 있을 때 이거 아슬아슬한 게 보여요. 이렇게 놓으면 여기를 둬서 빅이고 이 위로 두면 여기를 둬서 빅이 납니다.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먼저 갑니다. 이걸 놓아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입구자로 가면 5공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괴로운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이 모양이. 자, 그렇다면 지금 자체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당했어요. 이게 나아요. 4월 살려고 한다면 나중에 본다면 이렇게 많이 당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여기서 1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치받아서 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도 지금 귀를 이제 흙이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귀로 밀고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귀를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쪽 튼튼한데 이렇게 나가서 늘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치고 이건 뭐 중복이니까 뛰는 것도 있고 밀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밀고 또 밀고 또 밀어도 그럼 이 튼튼한 모양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중복이 돼 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런데 실전에는 첫째 날일자로 갔죠. 오늘 죽고 사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날일자로 가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들어가 상당히 맥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껴붙여서 비슷합니다만 뭐 껴붙이고 있고 자 저런 곳은 이어야 되죠. 네. 내려갔다는 큰일 납니다. 끊겨서 이걸 다시 나빠요. 네 그래서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날일자 두 칸 그 정수죠. 그다음 여기까지는 1단락이 됐어요. 여기서 재밌는 것이 일단 그 정도 해두고 네 요걸 하나 먼저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봤나 요게 재밌는 수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받아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들여다보고 있고 넘겠다 여기를 받으면 끊겠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양보한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 뛰어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진행은 일단 흑이 우세로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여기서 많이 그렇죠. 당했기 때문입니다. 두텁고 이때라도 저는 1인 정도라도 하나 갈 수를 해서 길게 가야 되겠죠. 살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큰 자리라고 해서 이런 큰 자리만 전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서고 날일자를 받고 네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뛰어나가고 네. 입구자로 갔어요. 이 장면인데 이제 여기서 오늘 제일 재밌는 건 이럴 때는 이렇게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형을 네. 만들어 놓고 중간을 맞이해야겠죠. 가족에서는 급소와 요소가 안 되게 급한 자리입니다. 안 가고 여기 큰 자리, 이게 실수로 물론 좋은 자리죠.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자리긴 합니다만 이건 요소, 좋은 곳, 집으로 20집인데 여기는 안 받으면 비교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고요. 위험합니다. 수순이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만약에 이어만 준다면 이렇게만 간다 해도 그렇고 그리고 네, 쉬워가도 뭐 무시무시하게 두는 것도 실전도 뭐 그거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실전은 약간 다른 게 백이 네. 이곳을 먼저 찔렀습니다. 네, 흙이요. 먼저, 흙이 먼저 찌르니까 네. 여기 이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들여다봤나요? 들여다봤죠. 자, 안 이을 수 없고 날일자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으로서는 빨리 사는 방법을 연구를 네.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백은 달아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네?
그렇죠. 자, 흙도 뭐 이런 식으로 씌워오겠죠. 네, 그게 싫어요. 상당히 갑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내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씌워간 게 더 재밌었고요. 자, 이 돌은 혹시 살더라도 뭔가 봉쇄를 당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흙에게 많이 걸려든 그런 모양입니다. 네. 자, 입구자로 가서 막고 넘어갔어요. 이게 한 집 나니까 막아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받아서 한 집을 내자고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수예요. 네. 자, 그때 여기서? 여기를 먹여쳤어요. 네. 근데 이게 먹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거기는 어차피 집이 안 돼요. 네. 그 모양. 그러니까 여기나 두텁게 이렇게 이어줬으면. 자, 아니면 뭐 살긴 살겠죠. 이렇게 살아버리든지. 네. 자, 이런 식으로 두면 뭐 이렇게 또 살긴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선수기도 네.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이걸 먹여쳤어요. 잡으러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나오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 끊어둡니다. 자, 여기서 실전에선 단수를 쳤습니다. 네. 자, 있는 건 어떨까요? 있는 건 이제 끊는 게 싫어서 이었을 텐데요. 네. 이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잇게 되면 백은 뭐 잡나요? 네. 그러면 결국 이어야죠. 네. 그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실전은 아래로 몰고 재밌었어요. 있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아래로 몰고 따고 몰았어요. 네. 몰고 여기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잇고 이렇게 몰고. 네. 자, 이 장면이에요. 오늘도 재밌는 거.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백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게 한 집이 안 난 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집으면 그게 집이 안 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백은 살자고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백은 항상 너무 잡으러 가도 안 되고 살려주고 세례만 싸고 이런 데만 공격하도 지금 거의. 먼저 이쪽부터 가는 거죠. 네. 자, 이때 그냥 치받으면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받으면 여기를 와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나 늘어둡니다. 이게 집이 후수로 한 집 나요. 네. 자. 아, 이렇게 단수를 쳐도 안 받아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먼저 하나 가죠. 아, 그럼 안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걸 놓습니다. 이을 때 이제는 보면, 이렇게 찍어서 네, 들어갑니다. 여기 있게 되는데 끊겨 싸우면 아무래도 이게 다 튼튼하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려줬으면 이제 잡으러 갔으면 거의 위험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나 이런 데서 잡으러 갈 때, 이제, 사람 안 잡으러 가도 이렇게, 이런 데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나와서 살려줘도 이쪽 세력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건,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서, 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쪽부터 공격을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네. 노골적으로 이걸 늘었는데, 이런 수는 이제. 좀 위험해요. 네. 그 다음, 여기서가 이제 오늘의 숙제인데, 이런 데서도 이제, 잡으러 갈 필요 없이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지켜두는 이렇게 지켜두고 살아라 이렇게 지켜두는 하는 거죠. 후수로 살아라 하면 돼요. 공배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집. 근데 가장 아마 분들이 주의하실 점 이거 하나 파워하고 이런 데를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 못 잡으러 간 날이면 이제 망합니다. 이런 수가. 이런 수를 앞으로 그냥 이렇게 점잖게 살려주고 후수로 살려주면 이 중앙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런 정도만 밀어버려도 지금 바둑은 여기가 워낙 흙진영이 깊기 때문에 절대 우세입니다. 이것까지 선수니까 튼튼하죠. 네, 이런 자리였는데 자, 이걸 잡으러 왔어요. 이걸 들여다보고 입고 잡으러 갔어요. 이런 수가 이제 두면 안 된다는 걸 꼭 오늘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터져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보따리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나를자로 갔습니다. 이 행만은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늘고 네, 이때도 젖혀야 됩니다. 지금 유사시 두 점은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점을 살리려고 자꾸 이렇게 늘어두니까 또 밀고 잠깐 뛰었습니다. 거기까지 멋지게 뒀어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나를자로 하나 가는 건 좋았는데 나를자로 갈 걸 밀었어요. 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 젖혔죠. 젖혔습니다. 벌써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백돌이 계속해서 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망해버렸는데 이걸 잇고 여기를 늘어서는 바둑이 끝났는데요. 네. 이거나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역습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늘어버려야 됩니다. 네. 이걸 쳐도.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두 점을 잡는 게 싫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살지도 못했네요. 자, 꼭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찝으면 좀 못 살아있죠. 아, 그렇다면 뭐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물론이죠. 살라고 여기를 놓고 살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나를 따라 달려가보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건 이건 뭐 여기를 막는다 해도 호구를 쳐도 들어가면 이건 밀어도 늘어두면 살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네. 아, 공격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걸 두느냐 이런 데를 두느냐는 아주 천지 차이가 됩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데서 두 점을 아끼면 바둑이 망해버립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늘었어요. 이튼튼한데. 그러니까 축으로 잡아버리니까 여기서는 이건 뭐 도저히 이건 나가니까 지금 이익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때라든지 이렇게 지켜서 길게 두면은 아직은 뭐 긴 승부 같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근데, 되면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 들어갔는데. 네. 이거는 또 돈을 이걸 몰았어. 이건 안 되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도 하나 가야죠. 공격을. 이걸 모으니까 이어서. 자, 이제 저 집을 깨겠다고 여기로, 이때라도 여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잡으러 간다든가, 젖혀서 잡으러 가는 걸 노리는 것이 재밌겠습니다. 여길 뛰어 들어갔는데 꽉 지켜버리니까. 그건 한칸 뛰는 것도 일리가 있었어요, 이렇게요. 예. 근데 이렇게 두껍게 지켜서 안 놓으면 나를 자리 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뛰어나오니까 여길 뛰어 들어와서. 오늘 바둑은 이제 잡으러 간. 자리 갔어요. 예. 네. 집 보세요. 퍽집 요거밖에 없어요. 잡으러 가죠, 망한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자리를 절대 잡으러 가서는 안 되고, 봉쇄를 하셔야 되고, 이 두 점을 버리셔야 되고, 오늘 그 교훈이 많은 봐주겠습니다. 초반에 이 정성은 잘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공격은요, 진정한 공격은요, 공격을 통해서 득을 보면서 이겨야 되는데, 무조건 잡으러 가는 것은 네. 살고 나서가 위험해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뭐 바둑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께 또 좋은 말씀이요. 3년 이통해요. 네. 네. 자신의 미숙을 깨달으면서 포속 또는 끝내게 되는 문제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바둑을 배운 지 1년 이하, 2년, 예, 2종, 3년 2통이 되겠습니다. 만물에 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점점 겸손해지는 거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질문하실 점,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바둑교실 홈페이지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